같은 여름날 오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우리 오늘 소풍 나왔어요. 흐르는 물도 좋고요. 산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. 평온하고. 한번 같이 걸어보실래요? 산보다 더 깊고 계곡보다 더 맑은 두 스님을 만났습니다. 좋죠. 행복하고 평화롭고. 나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. 그 길 위에 자신만의 꽃을 고요히 피워내는 분들. 그 향기 따라가 볼까요?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봉화산사가 자리한 곳입니다. 이맘때가 가장 바쁘시다는 지옥스님. 요는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. 논이 아닌데요? 연을 키우는 논, 연못, 예. 이 연밭은 7년 전 지옥스님께서 손수 만드신 곳이라네요. 여기가 이제 한 12다락의 다락 논이었는데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슴까지 빠지는 수렁이었어요. 연못으로 새롭게 조성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훨씬 좋습니다. 매일같이 잎을 솎고 풀을 매주었더니 이렇게 맑은 연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지요. 일단 그 깨끗함이죠. 그 맑은 물이 아닌 흙탕물에서 피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탕물에서 이렇게 맑고 너무나도 깨끗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맑을 수만은 없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의 본성은 우리 연꽃과 같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한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꽃이 보여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연꽃을 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. 100년을 닮은 또 한 분, 주지 송준 스님입니다. 연꽃 따러 왔어요. 그러세요. 들어오세요. 들어가는 건 좀 그러면 가위 주세요. 가위 드릴까요? 네. 저는 장화가 없어요. 핑계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상당히 핑계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. 핑계 맞아요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이거 갖고 연꽃차 하면 되겠어요? 네, 그렇죠. 향기 한번 맡아보실래요? 카메라는 향을 못 맡았어요. 스님, 향 어떤 향이 납니까? 풋풋한 연꽃향. 향기가 꽃에서도 나지만 연잎에서 숨구멍으로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조금 놔드리겠습니다. 자, 마시고요. 이거는 쓰고 가야겠어요. 이보다 더 멋진 양산이 어디 있을까요? 또 주실까요? 이만큼이면 되죠? 그만큼이면 됩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밥해주세요. 예. 잘 들어가세요. 아, 다 했어요, 스님. 어허. 찍으시면 돼요. 예, 알겠습니다. 연꽃을 튀기신다고요? 지금 딱 연꽃이 피어있을 때 그때 한번 잠깐 먹어볼 수 있습니다. 주지 스님, 오래간만에 솜씨 발휘하시나요? 그게 뭐지? 어? 말하자마자 이렇게 됐네.
해봐요. 아, 왜 그랬을까? 아무래도 쉽지 않은 모양. 뒤집었어요? 네, 뒤집고. 네. 네, 건지세요. 아주 이쁘게 잘 해놨어요.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고개라 그랬어요. 제가 튀겨서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제가 한 거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건지세요. 튀김 요리가 어렵다면 쌈은 어떨까요? 찹쌀과 서리태콩과 약간의 해바라기씨, 호박씨, 호두, 이렇게, 옥수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맞네요. 아,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그렇지. 아, 이게 찌그러진 거예요? 아유, 딱 가운데로 스님은 한쪽으로 몰렸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난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. 자, 싸세요. 가운데로 잘 몰아서. 자, 봅시다. 아우, 이거는 반대로 가네. 자, 한 번 더. 네, 해보세요. 네. 이젠 됐을 것 같아요. 네. 두 분 마치 우애 깊은 자매 같습니다. 짠, 와, 됐다. 가운데는, 예. 선방에서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방에서 공부한 거를 현실과 잘 접목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림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단계라서 금방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실생활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. 네, 아주 사소한 건데도 그걸 놓치면 조금 그 불편해진다고 할까요? 그걸 좀 편리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. 잠시 후 향긋한 연잎밥과 연꽃 튀김 그리고 연꽃 샐러드까지 극락의 진미가 이럴까요? 지옥 스님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맛보기 힘들었겠죠. 이거는요, 어디서든 먹을 수가 없어요. 여기 우리 절에만 이런 거 있지요.